아셨죠? 여기는 마사TV 스튜디오인데요. 오늘은 마사TV의 차샤와 함께합니다. 하이. 네, 오늘은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소토라는 걸 이제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도 아니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닭 육수로 만드는 건데요. 치킨 스타크로 이제 이게 쌀국수 유명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이라고 해요. 대략적으로 어떤 음식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adi hari ini kita mau bikin soto ayam, salah satu makanan yang khas banget dari Indonesia. Jadi kayak Indonesian style chicken soup. 네, 그럼 오늘 인도네시아 현지 분과 직접 이 타샤와 소토 아이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걸 간다고 하네요. Yeah. 아마 lengkuas. 섞일 정도만 물을 넣고 이제 믹서기로 갈아주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닭 육수를 내줄 건데요. 이제 닭 가슴 뼈랑 이제 가슴 살이 묶어 있는데 이걸로 육수도 내고 이제 고명으로 같이 들어갈 닭고기도 넣을 거예요. 닭발도 같이 넣고 이제 육수를 내줍니다. 네, 방금 믹서기에 갈아준 요거트와 이제 기름을 약간 프라이팬에 넣어서 이제 볶아줄 거예요. 레몬그라스랑 뭐 베일리, 그 다음에 라임 이거를 이제 찌어줄 거예요. 이거는 갈지 않고 찌는데 찌면 더 향이 진하게 나기 때문에 이제 찌어줄 거예요. 이건 달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잠깐만. 내 것만. 아, 어. 오케이. 이 정도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흔히 저도 그 구이할 때처럼 약간 좀 벌어지고 결이 좀 벌어질 때까지. 향이 담았을까요?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레몬, 라임 막 이런 상큼한 향이 나면서 아 너무 좋다. 예. 레몬 그라스 넣고 예. 베일도 찍어서 넣고 라임은 이제 소금 것도 같이 넣고 아 3분에서 5분 정도만 이제 볶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향이 진짜 상큼하고 아까는 생강향이 강하게 났거든요. 지금은 생강향보다는 이제 상큼한 라임향이랑 레몬향이 더 진하게 나네요. 네,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준 이 이제 진한 향들을 이제 이 육수 치킨 스타크에다가 넣어서 같이 끓여주면 돼요. 아 근데 이게 조합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치킨의 카레 같은 이 향신료에 라임에 레몬에 아 화이트 페퍼, 이 흰채에 후추하고 그 다음에 이 소금을 같이 넣고 간을 맞춰주면서 끓여줍니다. 네. 아, 뭐? 뭘? 끓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같이 곁들여 먹을 이건 샐러리인데요. 샐러리는 이제 우리나라 흔히 토핑 뭐지? 쫑탑처럼 퐁퐁 떨어지면 돼요. 닭이 노랗게 변했어요. 저는 고기가 큰 게 좋아서 크게 크게 잘랐는데 작게 작게 잘라야 되나 봐요. 이 면은 이제 삶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통 삶잖아요. 삶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플레이팅을 하고 이제 면 맞추
썰은 양배추. 그 다음에 삶은 계란도 네, 이렇게 사이드에 넣어주고요. 찢어놓은 닭고기도 이쪽에 넣어주세요. 민호? 네? 네. 그 다음에 보통 닭발도 같이 넣는데요. 아, 귀여워. 같이 넣어주면 꽉 잠기게. 닭발도 넣어주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냥 자작할 정도로요. 네. 너무 네. 이너? 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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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예. 소토 아이암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팅 타임. 예. 오! 와! 이게! 와인, 레몬그라스 막 향이! 오, 그! 향이 좋아요, 이거는! 오, 태클링을 라이스 면? 라이스 오! 와우! 맞았는데? 비가 내리거나 이제 약간 쌀쌀한 날씨에는 더 이게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마침 비가 딱 레인 내리고 있어요. 아 이게 딱 한 그릇 먹으면은 진짜 소스까지 딱 짙어지는 것 같아요. 댓글에 나와주세요. 시급 많이 보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